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들어온 핫도그TV의 카락자버 파워.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뭐 요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네, 시국이 좀 시국이죠? 시기가 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쇼핑 vs 배송입니다. 쇼핑 대 배송! 배송으로 가야지. 아... 배송으로 가야죠. 이 시국 때문에 호황인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배달 음식, 쿠팡 이런 데가 난리래요. 마켓컬리 말이야. 네, 난리래. 그런 거를 관련된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관련해서 배송이신 분은 가장 평점이 좀 높은 음식들로 주문을 해놨어요. 아, 배송된 걸 그대로 먹으면 되고 쇼핑에 가서 쇼핑을 해와서 조리를 해드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렇죠. 나가서 사오라고? 저는 배송할게요. 저도 배송할게요. 오늘의 게임은 맥주 맞추기입니다. 아, 이게 1번이에요? 2번 맥주고요. 3번. 아, 이건 예일이네요, 색깔이. 오케이. 예일 맥주 몰라요? 예일. 예일교회예요? 맥주 너무 모르죠. 예일. 자, 1번 맥주 먹을까요? 저 그냥 닥치고 찾을게요. 1번 끝이요. 그냥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이건 누가 봐도 아니잖아. 근데 존나 쉬워. 자, 한 번 먼저 하면 그 다음에 하면 안 돼요? 1번. 어?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직 안 했잖아요. 아, 1번 맥주요. 탈락! 꺼지시고. 김현이 기동씨한테 있어요. 꺼지시고.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당신이 했잖아. 당신이 방금. 네가 했는지 됐는지 됐는데 너 방금 나한테 그랬잖아. 10초 전에. 정답. 정답. 2번. 2번 카스! 정답! 꺼지시고. 여러분, 저는. 5대 뭐예요, 오늘 컨텐츠? 아, 오늘이요? 아니, 총체 좀 나누기야. 쇼핑인데, 쇼핑. 나 바본 줄 아네. 뭔데요 그럼? 쇼핑 대 배송. 왜 그걸 몰라? 쇼핑이 좋은 거지. 저 쇼핑. 정진열 씨는? 배송. 왜? 자, 먹이동 씨는 쇼핑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나가? 쇼핑. 개야. 아, 뭐 물을 수 없어요. 아, 쇼핑이 좋은 거라며. 내가 나가가지고 사와야 돼? 쇼핑한다고 개오바다. 이건 사기당한 거야. 좀 맛있게 먹을 거거든요. 절대 정절대 안 굴려요. 죄송하지만. 오,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거 어때요? 홍어회? 아이, 벌칙이지. 뭐 이런 거 할까? 주꾸미 하나 갑니다. 봉투는 괜찮아요. 예. 첫 번째 음식은 공교롭게도 편육입니다. 편육이죠. 네. 편육이죠. 편육. 아, 네. 맞편육. 편대편. 죄송한데. 아, 엄마. 그거랑 네. 이거랑 좀 깔이 다르거든요. 아, 뭐야? 블레이딩을 좀 해봤는데 일단 딱 봐도 비주얼이 제가 지긴 졌어요. 다르네. 네. 맥주 한 잔씩 드릴게요. 먹을까요? 와. 맛있어요? 미쳤어. 와. 죄송한데 평점 5점 대 1점이에요 오늘. 왜 아무 맛이 안 나죠? 아, 좀 배송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좀 괜찮네요, 그래도. 저는 일단 한 다섯 개씩 먹어야 돼요. 살짝 고기 냄새가 살짝 나요. 와, 진짜 근데 맛있어 보이네. 때깔이 좀 다르다 이거랑 그거. 와. 맛있어요? 냉장식품이 이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쫄깃쫄깃해? 저라면 사 먹어요. 식감이 좋아? 아니, 야, 나대지 마. 내가 말할게. 오케이, 자, 다음 음식. 저부터 공개할게요. 네. 오. 맨두. 이건 평점 몇 점짜리예요? 4점 후반대예요. 저 다음 무서워. 음식 그러면 갈게요. 좀 간단히 갈게요. 자. 저 그 와중에 죄송한데 디테일 좀 있거든요. 치즈 사왔구나. 네. 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이러냐, 만두가? 아,
좋아하는 김치네. 한번 먹어봐. 이건 나. 혹시? 왜? 아 왜? 이건 나 먹어보라고? 아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먹을게. 아, 이제 만두로 이렇게 구워야 되고. 오! 오 친구야 다 익었어? 아 덜 익었다. 아 그래? 아 하나도 안 익었어. 찜기 다 됐나 봐봐 찜기. 와! 와! 와 김밥! 육즙 보세요 육즙. 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근데. 와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만두 진짜 맛있어 보인다. 죄송한데 저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 맛있는 거거든요. 와, 와 근데 라면도 근데 이게 운치는 있다. 그럼 한강에서 약간 먹는 듯한 약간 하지만 야 운치는 있어 확실히. 예예예예예예예. 형님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만두다면. 가져오세요. 국자! 잊었다고 전해라! 아, 왜 다 흐트러뜨려! 아! 아! 하지 마! 많이 줄게, 내가 많이 줄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나 진짜 이런 거 싫어해. 여기다 아, 일단 싸! 어, 싸! 싸게. 싸! 싸! 아니, 다 터뜨리면 어떡해요, 이거. 고기 싸, 고기 싸. 어. 김치도 싸. 너 군 거 하나씩 싸. 너 다 못 먹어. 다 먹어. 너무 욕심 부리는 거 같은데. 아, 이 정도는 제가, 씨. 한 입만 경력인데, 진짜. 갈게요! 자 끝났고요. 와 진짜 매콤하다. 와 진짜 맛있어. 아 갈비만두네. 오 진짜 맛있는데? 우리 아이 영양 같은 내가 봤을 때. 무슨 개소리야 갑자기.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광고 연습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 영양 간식으로 싸주겠네. 기동아 학교 갔다 왔어? 맥주 먹고 일하는데 뭔 소리야? 기동아! 이게 대충한 건데 진짜로 맡겨만 주시면 진짜 기깔나게 할게요. 네. 아 진짜 이런 광고는 할 수 있지. 저희는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맛없는 걸 맛있다고는 잘 못해요. 이 정도 만두면 광고할 만하다. 아 네. 자 세 번째 음식은 껍데기. 껍데기를 배달을 시켜서 먹는다고? 돼지 껍데기요. 또 있어요 저도. 뭐예요? 뭐예요 그 음식? 생쭈꾸미. 기동 씨 뭐예요 그 음식이? 어, 넌데요? 와 무슨 껍데기를 배달을 시켜서 먹냐? 세상 좋아졌다. 이 냉동식품이 이 정도 깔이면 엄청 좋은 거지. 야, 난 껍데기를 저렇게 먹는 거 처음 봤네. 네, 죄송한데 저도 좀 이거 쭈꾸미 요리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아이씨,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나한테만 안 튀게 해, 나한테만. 와! 쭉이네! 저는 쭈꾸미 볶음 가요. 진짜. 보이세요? 제 쭈꾸미 볶음. 야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왜 그 많던 게 다 어디 갔지? 와 너 뭐?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자 이렇게 저 요리 다 됐어요. 일단 딱 두 개만 비주얼만 봐요. 네. 누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딱 비주얼 승부. 근데 이렇게 봐서는 쭈꾸미가 너무 야채가 없이 그냥 볼품 없이 구겨져 있어서 나 진짜 맛집 안 다녀봤나. 와 저 먼저 먹어볼게요.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와 역대급. 원래 쭈꾸미 저 안 먹거든요. 쭈꾸미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먹방 아니 그렇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사동으로 나와. 껍데기 맛있어 보이긴 한다. 야, 나 껍데기 질겨서 지금 먹어볼게요. 와 이게 밥이랑 잘 어울리는데 술이랑 너무 뚝딱인데 내가 봤을 때? 저 진짜로 내 친구네 아빠 뚝딱이었다. 잘 먹네. 약간 태워 먹어야 돼 역시 이렇게 껍데기는. 사람들 한번 먹어보라고 할까요? 당신 거랑 내 거랑 누가 더 맛있는지. 당빠 이게 더 맛있다 그러지. 제 거 존나 맛있어요. 진짜로 짱 맛있어요. 진짜요? 거짓말 좀 치지 마. 맛있죠? 진짜 맛있어. 아니 저게 맛있다고요? 네 다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데요? 껍데기가 진짜 진국이라니까? 왜 다 절로 가? 이게 존맛인데. 아 진짜 족발 맛있어요? 아 진짜. 아 뭐예요? 정피디, 정피디인데요? 맛이 있네요 이게. 또 뭐가 더 맛있어요? 쭈꾸미랑 껍데기랑? 껍데기요. 정재롭게 더 맛있어요? 네. 와, 이 양반들 진짜 먹을 줄 모르네. 이건 완전 사면 먹어요, 팔면? 네. 아, 근데 껍데기 진짜 맛있네. 우리 이거 광고할까요? 혹시 몰라요. 야, 끝나고 전화해보자. 이제 오늘 쇼핑대 배달 배송 좀 이게 좀 미안하네요. 말실수 한 거 가지고 제가 오늘 또 배송해서 좀 편하게 오늘 진행을 했는데 좀 미안한데 저는 놀란 게 좀 있어요. 집에서 시켜 먹어도 밖에서 먹는 거 못지않는 만큼 퀄리티가 나오는구나 음식들이. 그렇죠. 요즘 이런 게 너무 또 잘 돼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는 더 나중에 더 저 뭐야?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짬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